기회가 올 거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내줍니다. 자, 라인 끝에 잡고요. 골대입니다. 바로 앞에 수비 두면 마지막에 강희빈. 자, 여기서 높은 공간에서 반장 사범 쪽으로 넘겨줬습니다. 바로 돌파 들어갑니다. 크로스 끊어 들어갔습니다만 벗어납니다. 자, 높은 지역에서 전북이 네, 자, 다시 바로에게 바로 팔 아래로 공이 떨어졌습니다. 왼쪽 코너 부분. 네. 뒤에서 김진수의 왼발 슛. 바로의 팔로 갔습니다만 처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네. 자, 김진수 선수가 템포를 자, 여기서 보시면 일단 백승호 선수 자, 일단 뒤쪽 줬고요. 다시 왼쪽에 바로 우리가 많지만 바로가 바로 올라갑니다. 쪽으로 살짝 넘겨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을 다시 전북 현대가 뒤에서 뺏어냈고요. 자, 올라와야죠. 김진수 올랐습니다. 자, 기회가 올 거라고 말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자, 길지 않은 시간 안에 또 한 번 찬스가 왔거든요. 네. 이걸 또 머리로 득점으로 연결시킵니다. 두 경기 연속 골을 기록하는 바로 올 시즌 자신의 아홉 번째 골을 기록해줍니다. 네. 자, 김진수 선수의 크로스도 좋았고 네. 바로 선수가 일단 공을 지켜내고 있는 한규원이 왼쪽에 바로우에게 자, 다시 바로우까지 연결됐고요. 자, 여기서 간격을 조규성 향합니다만 그대로 살짝 들고 났습니다만 바로우 자, 바로우가 빠져나오려고 했을 때 오른쪽으로 안쪽으로 반대쪽으로 그대로 넘어오는 거 자, 강희빈 선수가 지금 바로 일어나고 있고요. 바로우가 오른쪽에서 따라갑니다. 자, 반대 3상황 바로의 돌파 자, 연결이 반대쪽으로 조경이 잡았죠. 김보경이 안쪽 바로 잡고 돌파에 들어갑니다. 바로 올려주면서 한규원 선수가 뒤로 공을 살짝 긁어내면서 김진수가 뛰고 올라갑니다. 앞에 바로에게 바로 던져줬습니다. 바로의 크로스 강이 맞고 굴절되면서 코너킥을 만들어냈습니다. 던져줍니다만 길목에서 끊어냈고요. 주원으로 바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먼저 쳐냈습니다. 바로 머리로 건드려내면서 자, 왔어요. 조규성 슛! 크로스 펀치! 골키퍼 자, 다시 바로 내면서 자, 올라갑니다. 이 공을 또 빠져나오는 행성공 선수의 기술이 자, 조규성에게 연결 가서 받았고요. 김진수 바로우를 향해서 던져줬습니다. 막상으로 바로 던져줬고요. 문선민 슛! 그리고 살짝 넘어갑니다. 문선민 자, 바로우 선수 오늘 높이 올라와서 공을 주고 받아 보고 있고 바로 두 명의 수비가 에워싸면서 공을 넣습니다. 아, 여기서